그리고는 또 뭐고? 응? 부분소화 되지? 이제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먼저 쉽게 가운데서도 비식 얘기에서도 뭐 얘기 많이 나왔지. 이제 그쯤 해놓고 부분소화대 갑자기는 부는 나간단 말이고 일어나서 그로 나간단 말이고 다른 날 주자 했잖아. 다른 날 주자가 쫓아간다 이 말이거든. 둘은 얻다가 빨딱 일나가지고 쫓아간다 그 말이라 부자가 글자가 그렇게 된 자야. 분수락 하는 것은 수풀림 밑에 불화 했으니까 뭘 태운다는 소리고 말이지. 수풀 불 태운다 이 말이고 수는 말이지 자꾸 닦는다는 뜻이니까 익힌다는 뜻이고 닦는다는 말은 익힌다는 뜻이야. 계속 습관을 들인다는 뜻이거든. 분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으면 이제 예보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게 이제 분수거든. 분은 이제 향불을 사르고 촛불을 사르고 촛불을 켜고 향불을 태우면서 그 이제 수행에 노력하는 게 부분수지. 예불하고 송경하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그 말이야. 옛날 시대는 말이야, 목탁만 이렇게 쳤다. 화두만 챙기고 말이지. 종도 그래, 종도. 종도 꽝 치고 가만. 하나 챙기다 또 종만 꽝 치고 그래. 그렇지, 묵언종. 목탁도 묵언 목탁. 그게 본래 염불이라고 할 적에는 말이지, 부처를 염하는 것이지, 송하는 게 아니거든. 송불이 아니거든. 구불이라 소리가 어딨나? 송불이 어딨나? 염불이지. 생각으로 통하는 것이지 입으로 통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입으로는 그 껍데기고 생각으로 하는 게그 진짜라는 거라. 염불, 송불 그렇거든. 이제 송경 예불 이제 그런 것이 또 간이 창패하는 그게 이제 찬불. 그게 이제 예불인데 옛날 스님네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 문종성 와불기하면 종소리를 듣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생의 수사신이니라 내생의 뱃몸을 받을 것이다. 알았나? 그 인간의 종소리 들으면 그냥 번개같이 일어나라 이게 덮어놓고 5분 더 들은 것이 뭐하노? 저는 맨날 종다 채가면 일나지 가고 있다 봐잠더 들었거든. 고래 깨올려가지고 그 따르랑 시계 딱 해놓고 따르랑 하면 보통 일나야지. 부분소대 먹고 수 조목은행하여 자체에 대하며 아침이나 저녁이나 부지런히 행해서 스스로 해태를 꾸짖을 것이며 자기 깨울뱅이 노릇하는 걸 자꾸 꾸짖고 아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야 된다 이 말이. 지중행차야 부덕 잠난하며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실로금 잠난하지 말 것이며 잠난이라 하는 것은 막 뒤새겨 가지고 어지러운 게 잠난인데 옛날에는 말이다.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도 어떤 옛날 법당 가면은 부관이 있더나, 부. 그러고 사자가 이렇게 있는 데도 있지. 그래도 제대로 돼 있는 건 사자 위에 이렇게 둥그런 막대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연꽃 잎사귀가 돼 있고 그 위에 부기니라. 그게 법고라고 해가지고 북하고 진광세, 바라, 요령, 목다 이렇게 다 순서대로 돼 있어. 거기서 이제 제일쟁이가 이제 요령쟁이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깽매기, 깽가리 말이지. 깽가리 치는 사람이 상수제비고,
그런데 절집안에서는 이 요령제비가 상수제비야. 요령하는 사람이 짱짱짱짱 떨어 이렇게 이제 흔들 때 언제든지 목닥은 요령에 맞춰서 쳐야 되는 거다. 아, 요령에 맞춰서 쳐야 되는데 뭐 목닥 치는 님이 막 지 쪼대로 그냥 들에 막 요령에서 어찌 치든가 마든가 그냥 막 들이 두드리 제키면 말이지. 예? 오히려 그 사갈려서 안 되거든. 그래서 요령 치는 사람, 요령이 흔드는 사람이 염불을 시작하면 말이지. 거기에 다 따라 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염불이 뭐, 이 성경이 여러 가지니까, 반야바람 일다 신경 하면은 다 바람이 따라 해야 되고, 나무동방 해탈주 생양 거기에 흥도 다 따라 해야 되는 기인데, 예? 너무 마녀 신경 하는데 이 사람 너무 동방 해탈주 하면 되겠나, 그 말. 안 되지. 이제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하는 게 그게 이제 참나하지 않는 거야. 옛날 스님들은 말이요, 바라치고 이 거스키를 할 때, 이 마지 접을 때 말이다. 이게 다 나타나거든, 그분들이. 바라치는 사람, 징치는 사람, 깽가리 치는 사람, 요령 흔드는 사람, 목닥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이게 다 있어. 다 제자리에 잡아가지고. 욕고 만나라 선송 이제 이건 요건 만나라 선송 가는 것은 만다라를 짓고자 세우고자 할 때에 선송 먼저 해온다 이 말이야. 뭘 하냐? 정복개진을 먼저 해온다 이기라. 요건 만나라는 건 그건 제목이라. 만다라를 갖다가 세우고자 할 때, 에? 먼저 정법계지는 부터 송하라. 이 말이야. 오옴, 남, 옴, 남 할 때, 요건 만나라, 선송. 거기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제일 상수제비가 하고, 그 다음에 정법계지는 가서 옴, 남 할 때는 막, 일제히 두드리는 거라. 일제히. 북은 북대로 와장궁통 딱 와장궁통 딱 두드리고 막 광세는 광세대로 이제 바라는 바라대로 절그렁 절그렁 광광 깽깽깽 먹치거든. 그게 아주 요새 말로 오케스트라예요. 그게. 예? 아주 교향악이요. 그대로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향수나일 제자 해가지고는 운신꼬양지는 할지게 또 그렇게 운심 고양지는 원차향공 변벌계의 보공무진 삼보해 칼치게 말이야 신나 아니라 막 어? 원차향공 변벌계 두랑박박 둥둥 두드랑 탁탁쿵 이건 뭐 바라는 바라대로 징은 징대로 말이야 바람 나지. 예. 이래가지고 아침에는 사성예에다가 말이지 예? 향수회 사성예 말이지 뭐 그걸 올리고 접었는데 하루 심령이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라 그냥 아침 저녁 예매 그 육시예불하는 거기에서 예경하는 데서 모든 신명이 벌어져 2조 500년간 예? 척불 숭유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말이야 중들을 얼마나 억압을 했는지 예? 중들 억압한 것이 아마 세계 사적으로 한국 같이 중을 억압한 나라가 없었을 거야. 다만 그래도 이제 이 한국 불교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양반 상놈 그것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어째서 그러냐? 양반 가운데서 서출들 있잖아. 서출들이 학문도 높고 머리도 좋고, 근데 출세를 못하니까 다 중대뿐이거든. 예. 중대 가지고 학문은 높지 머리는 좋지 말이지. 예.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도인들도 더러 진실하게 공부하는 사람 도인 나오고, 안 그러면 거기서 땡쳐들도 천지백가리로 나오고, 어? 속임들 애미기는 놈들도 나오고 막 기운 신놈들은 그저 에? 양반 상수들 보면 그냥 상투제비들 찍사하게 두드려 패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개각쟁이들 다 많거든. 서출이라는 인간의 출세를 못하고 말이지. 글도 좋고 말이지. 뭐, 참, 이런데, 머리 좋고 그런데, 거스기를 못하거든. 출세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또, 절에서 이제 여기 속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법 지가 문자 쓴다고. 입사에 뭐하니 하소 견고 절에 어째가 화초가 없는 거 이라거든. 이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또 한다. 청산에 유조하니 불여기로다. 청산에 새가 있으니 그새 이름은 불여기로다.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말이야. 시래기 잡는 말 누가 오락하더나. 그 불역이라 하는 게 이제 소쩍새를 불역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받으면 주면 그냥 대번에 막 시루 받아버리는 기라. 그런 중들이 꽉 찼었거든. 절 집안에. 이조 불교는 그랬어. 그래도 뭐 세상에 나가면 말이지 뭐 출세 못하고 하니까는 불평 불만이 꽉 차가지고 있는 세상이었지만은 이조 500년간 그 촛불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렇게 확 그냥 그렇게 억압을 당했어도 그래도 이제 중도로 또 잘하는 신대들도 많잖아. 신심이 있고 중도로 잘하는 신대들도 있고 그렇게 농둥이들도 천지백 가리고 말이야. 절집안에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다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 북장구 이 말이니 이 예식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야. 징바라 이 깽가리 말이지 성문이범이 전부 그냥에 오는 게 아니야 전부 그 반주를 맞추게 돼 있는 거야 성문이범 전체가 그 성문이범 대예참 있잖아 지심즉흥예고양 대방광불환경화장장엄세기에 불가설 불가설만이 본장엄 그 나갈 적에 그 아주 음성 좋은 사람이 하면 막 공중에 뜨는 것 같거든, 소리가. 운극을 고르지 않게 하지 말고, 잠난하지 말고 말이지. 찬패축은 찬패라는 게 이게 찬불가라는 뜻과 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거지게 하지 말으라는 뜻이야. 수송문관이언정 글을 내올 적에 뜻을 관할지언정, 부덕 단수 음성하라. 음성만 따르지 말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염불을 하는데 말이요. 그 귀신이 와서 또 들으니까 말이지. 영가가 와서 들으니까네. 아니 뭐 염불은 안 하고 목탁을 똑딱똑딱똑딱 두드려. 은행나무 발이 떼이 똑딱똑딱 은행나무 발이 떼이 똑딱똑딱 이러고 자꾸 또 요런 흔드는 놈은 요런 흔들 재경행상 책달랑달랑 재경행상 책달랑달랑 자꾸 나거든 들어오더니 미쳤나 염불을 안 하고 왜 재경행상은 자꾸 재경행상이라는 게 요새로 말할 것 같으면 뭐야 불교 사전하고 한 가지라 옛날에 그 사전 역할을 한게 재경행상이라는 붓글씨로 흔하게 써서 삼천대천세계에서 수미산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다. 끝까지 불교의 그저 거스기를 낱말풀이를 요새 사전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전이 낱말풀이 아이가 죽은 아가 죽은 아여 해인사 중인데 해인사 강훈 학인인데 장경각 뒤에 잣나무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거든. 그때 학인들은 말이야, 잣나무가 되게 높으니까, 이 잣나무에서 저 잣나무로 내려와가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이 잣나무에서 저 잣나무로 건너뛴단 말이야. 건너뛰다가, 한 놈이 뚝 떨어져 붙거든. 떨어져가지고, 그만 죽어 붙단 말이야. 근데 밑에 이제 까랑잎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해놓으니까, 몸이 부서지지는 않고 막 기절을 해서 죽어 붙지. 죽어가지고 집에를 가니까, 저기 집에를 갔다, 마실 집에를 갔다 가니까. 아이, 뭐, 식구들이 전부 골치 아프다 하고 들어놓거든.
참 이상스럽다. 조금 있으니까 네 동네 그 개꿀 물기는 할머니가 어디이만은 바가지에다가 막 김치하고 김치국밥을 풀어가지고 살살 어디이만은 막 지한테 와서 대가리에다 막 덮어시더니만 정지 칼로 가지고 모가지도 되고 이놈의 개꿀이 안 나가려 했거든. 오, 아이고, 막, 시끄러워야 막 쫓아 나와붙다. 나와가지고, 에이, 빌어먹을 놈이지. 내가, 생전 안 울기다, 막, 이제. 내가 중된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왔겠네, 이거 막. 에? 내 집이라고 찾아왔더니만 사람 대접을 이래 하는 법이 어디느냐. 막, 쫓겠네, 온다. 한참 절에 오다 하니까네. 청춘 남녀가 꽃밭에서 말이야, 막, 해칭이나 칭찬이를 불고 노는데 막 신바람 나게 놀거든. 그대이만 처자 하나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신입도 내하고 막 놀자고 막 끌고 가거든. 아이고, 내가 중인데 어째 끌려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막 기어이 안 한다 하고 막 오니까네. 했다 그중 젠장 간자가지고 평생 중질배지 못해 처먹었다 하고 욕하거든. 욕하다가 마다가 그냥 온다. 얼마로 오니까 웬 처녀가 또 이제 또또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붙들고 늘어지는데 막다막안 한다 가고 이제 오는데 선비들이 노루를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띠서 먹으면서 요새 말로 바베큐를 해서 먹으면서 한잔 들이 마시면서 대사 여기 와서 한잔 먹고 가라고. 막 그래서 하거든. 아이고 중이 어째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나 그냥 나온다. 절에 오니까 아 그래 요랑 목탁을 두드리는데 은행나무 바를 때 재경 현상을 찾는다는 말이야. 이상하다. 저 뒤에 열반당 간병실에 가니까 지 같은 아가 들어놓거든. 야, 똑 나이 닮았네. 이상한 아가 들어놨네. 가서 야, 턱 건드리니까 그만 탁 아스가 돼 붙어버렸어. 깨놨어. 지금까지 전부가 꿈이라. 그래서 저그 친구한테 깨놔가지고 이제 물로 한 그릇 먹고 큰방에 가서 니가 아까 자꾸 은행나무발이 때린 찾았노. 니가 자꾸 재경현상 찾으러 가니까 그들이 내가 염불해 줄 시간에 가 바를 때가 은행나무 했을 텐데 그건 내가 찾아야지 그 생각만 했다는 거라 그 생각한 것만 들키는 기여 입으로 원창 아저씨 보병만 그건 안 들키는 기여 소용없어 그게 송문관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글을 외우면서 그 뜻을 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말이여, 한잔 먹고, 그, 누각에서 놀던 데를 하니까, 왕탱이들이, 큰 왕탱이 벌집이 있어가지고, 벌들이 웽, 날라가가지고, 막, 나비 메뚜기 같은 거 쏴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매달아 놓고, 뜯어먹고 하는 게, 그런 그룹이 있더란다. 처녀가 붙들고 늘어지던 데를 가보니까, 뱀한 마리가, 따뱅이를 들고 있더란다. 청춘 남녀들이 꽃밭에서 놀던 데를 가보니까 깨구리, 비단 깨구리들이 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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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구리
그러니까 영가의 세계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수송문관이언정 부덕단수음상하라. 뜻을 다 가놔야 돼. 변식진언 할 때, 사다라니 변식진언 할때 말이. 변식진언 나막살바 다다바로 이제 옴 삼바라 삼바라 옴 나막살바 할때 말이지. 밥한 그릇이 일곱 그릇으로 변하는 걸다 관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 일곱 그릇 두 번째 할 적에는 일곱 그릇이 또 일곱 그릇 마흔아홉 그릇이 되잖아. 또 일곱 또 하면 그게 또 7배로 또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식이 다식으로 변하는 것은 그 변식 지능이다 그랬거든. 이거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제일 첫째 주문의 힘이 있고, 어? 관상력이 있고, 우리가 관하고 생각하는 그 관상력, 응? 관하는 힘이 있고, 셋째는 삼보의 무생 실력이 있다는 거라. 이세 가지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소식이 다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네, 물을 말이다, 물 한 가지를 말이야. 천견유리 인견수 하늘 사람들은 갖다가 물을 갖다 유리궁전으로 보인단다. 사람은 물로 보이는데, 어불견수 귀현하라. 고기들은 물을 보지를 못해. 우리가 공기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고기들은 물을 못 봐. 뭐냐? 귀견하라. 귀신은 물을 갖다 불로 본단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갑로수진을 쳐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갑로수진을 안 치면은 영가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더욱더 일자 수륜 관지는, 그 이제 유해지는 우유와 같이 영양가 있는 그런 물이 되란 말이거든. 그 사다라지를 반드시 관을 해야 된다 그랬어. 보통 중 100명이 하는 것보다 도력이 있는 사람 한마디 한 사람이 하는 게 낫다는 이유가 그게고, 도력이 있는 사람은 안 하더라도 가만히서 관만 해줘도 된다는 거거든. 그런 거야. 부덕 운곡 부조하며 운곡을 고르지 않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탁 소리고, 음성 소리고 말이지. 자, 요령 흔드는 사람을 항상 따라가야 되는 기라. 무시하고 지멋대로 감지되면 안 된단 말이다. 첨경 존안오대 부처님 얼굴을 갖다가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 쳐다볼 때, 부덕 반연 이경이하다. 다른 경계에 반연하지 말아라. 다른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아라. 망상심을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나 거기에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야.